자, 그러면 일단 부를 수가 없네. 리자몽 부를 수 없나? 오케이, 리자몽 불러서 마을로 가죠. 자, 어디야? 아, 여기로 가면 된다. 이게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하니까 화면이 작아서 잘 보기가 어려운데,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뭐 어떡해. 자,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가르데 큐브 많이 모았을걸요? 뭐 그거 많이 모아야 되나? 그거 모아서 뭐예요 나중에? 지가르데 큐브는? 네, 저 왜 부르세요? 부르시지 말고 말씀하세요. 잠깐! 포켓센 들려야 되나? 자, 아! 포켓센 들리고 가죠, 들리고. 오케이. 가자! 아 잠깐 이거 느림보잖아. 이거 말고 느려. 오케이. 저 말 너무 느려. 포켓몬스터 썸문 재미있냐고요? 글쎄요. 해보는 거죠. 요괴치는 요괴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뭐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싸우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스토리 자체는 이런 말 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요괴워치가 퀘스트 같은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혼나는 거 아니죠? 개인적인 소감. 포켓몬스터는 뭐 옛날 RPG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때 하던 게임들 하는 것 같아요. 다녀왔어. 연구수도 돌아왔어. 그래, 연구수. 뀨! 이건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인데 나도 모르겠어. 데브리, 미안. 난 하나도 기쁘지 않아. 왜? 난 힘들게 싸우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릴리에 없어졌어. 릴리 어디 갔는데? 아, 릴리 진짜 또 어디 가버렸어. 납치된 거 아니야? 당신들 오늘은 사라지지 않네. 들은 얘기랑 다르잖아. 그때는 이 아이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사용해서 저를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능력을 사용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야?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아가씨군. 좋아. 이것 말고는 너한테 뺏을 포켓몬도 없고. 어? 설마 우리 돼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를 포켓몬 도둑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릴리가 어디 갔네요? 아세로라가 떠나고 플루메리가 돌아와서 그래도 트레이너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우? 트레이너가 아니야. 릴리에가 지켜줬어. 너 도움이 안 돼. 어? 중2병 왔다. 고스모가 같이 있던 게 설마 릴리에 입줄이야. 아, 설마 릴리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 와, 릴리에를 알고 있어? 흠, 너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코스모그도 릴리에도 나의 분노를 모조이 쏟아내주겠어. 걔네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잠깐. 왜 나랑 싸우는 거야, 갑자기? 화난 거야, 얘 나한테? 아니, 왜 나한테 화난 거야? 오케이, 글라디오랑 싸워보도록 하죠. 왜 화난지 모르겠는데 싸우자고 하니 난 도와주러 온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싸우게. 가라! 루가루람! 아, 이름이 어려워. 아, 글라디오랑 릴리에랑 남매예요? 남매? 하긴 머리가 둘 다 노란색이긴 하네. 오케이, 가자! 아, 야, 너 너무 약하잖아, 글라디오. 너무 약하잖아. 행주 레벨 41. 아, 섀도우볼은 뭐야, 섀도우볼. 자, 섀도우볼. 보복 좋은가요, 보복? 상대보다 뒤에 공격할 수 있으면 기술의 위력은, 어? 보복 괜찮네. 그러면은 사이코 웨이브. 아, 이거 섀도우볼 이거 좋은가? 위력 80 이거 좋네. 오케이 여기다가 하자. 그렇지. 예, 섀도우볼 배웠습니다. 모크나이퍼 레벨 44. 잠깐, 이거는 또 뭐야? 리프 블레이드. 아, 이거 뭐 나뭇잎이야? 나뭇잎 블레이드 같은 거네. 자, 이거는 위력 90, 상대를 베어 공격한다. 오케이, 이거 좋다. 기습. 기습 빼자.
리프 블레이드. 폭풍이 그대로 싸우죠. 아, 입날가르기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를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뭐 필요 없으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폭풍이는 무슨 속성이에요? 쟤는 모르니까 제트파워 쓰죠. 모를 때는 제트파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날 쓰레기, 쓰레기라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말고 안 좋다고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자, 제트파워로 공격해보죠. 전력, 무쌍, 경례, 꽝! 센가? 전기 속성 공격을 하나 넣어놨는데. 아, 전기 속성 아니구나. 이거 격투구나, 격투. 야, 이거 세잖아! 이것 봐, 이것 봐. 아, 선생님 잘하네. 그쵸, 잘하죠, 잘하죠.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근데 경험치 별로 주지도 않네? 자.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타입 널! 널 또 나오네요. 이거 쟤는 널밖에 안 쓰는 것 같아. 아, 널 같은 경우는 뭘로 공격을 해야 좋았었죠? 기억이 안 나네. 널은 그냥 모크나이퍼로 공격을 해주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아, 격투 효과가 좋았었다고요? 아, 역시 제 감각이 좋아요, 감각이. 타입 널을 대보냅니다. 모크나이퍼 그림자 꿰매기 효과 없음이네. 아, 이거 별로 안 좋네, 상성. 리프 블레이드 한번 써보죠. 아, 얘는 노말 타입이라고요? 이런. 아, 그래도 데미지 살 들어가네요. 오케이. 얘는 뭘로 공격을 해야 데미지가 잘 들어왔었더라. 기억이 안 나. 자, 눌러! 그렇지, 그렇지. 야, 아, 살아남았네. 안 돼. 아, 노말은 격투가 답이라고요? 근데 뭐 이미 잡았어요. 아무거나 싸워도 잡을 수 있네요. 얘 별로 안 세네. 얄미운 녀석이다. 아니, 뭐, 왜 온 거야 도대체? 너 왜 온 거야? 의미 없는 승부를 하게 해서 미안했다. 그래, 의미 없었어. 왜 한 거야?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코스모그는 알로라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 되찾아야만 해. 이 섬에 승선장으로 와라. 따라오겠나?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 올라 섬의 승선장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뒤에 있는 애는 갑자기 왜 본 거야? 자, 아무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죠. 쟤는 갑자기 왜 본 거예요, 저를? 왜 본 거야, 너? 자, 가죠. 별거 없네. 아, 잉어킹 레벨 20에 진화를 한다고요? 근데 잉어킹 제가 안 갖고 있을걸요? 자, 우선은 포켓센을 빌려서 체력 회복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켓몬들을 보니까 속성별로 하나씩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뭐 독 속성이나 전기 속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데 어디 나중에 자동으로 얻을 수 있나? 아, 잉어킹 잡았나요, 저? 잉어킹 언제 키워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돼? 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저거? 일단은 말리에 시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말리에 시티. 자, 리자몽으로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보죠, 일단. 말리에 시티. 오케이. 예, 안멍이 진화 어제 했죠. 어제 생방송할 때 진화를 했었습니다. 예, 구주마 여기 스컬땅 기지에 있던 구주마는 지난번에 쓰러뜨렸어요. 근데 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젠간 또 만나겠죠? 아, 여기다. 야, 저것 봐. 한밤중에 지금 멋부리고 있어, 저기서. 바다를 보면서. 역시 중2병이야. 아, 근데 키는 나보다 크네. 하우드 기다릴 거지? 올 거야. 알아서 올 거야. 기다릴 필요 없어. 맞아? 재미있는 녀석이야. 섬의 왕의 위대한 조부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어? 경찰관 아저씨다. 나누님? 스컬단도 보마을에서만 자며 때려구는 거라면 뭐라든 상관없는데 말이야. 예. 소년. 아저씨는 섬의 왕이야. 그러니 상대해줘. 아니, 갑자기 등장해서 상대하재.
섬술래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경험을 싹 해줄게. 사양합니다.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상대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릴 거야. 예, 알았어요. 아저씨 상대해드릴게요. 이 아저씨 뭐야? 소년? 상대해드릴게요. 예. 뭐 가볍게. 자, 그럼 섬의 왕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되는데요. 싸워보도록 하죠. 이 사람 앉아있네요. 왜 이래? 섬의 왕 나누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 깜깜이 오랜만에 본다. 아, 깜깜이. 깜깜이 뭘로 공격을 해야 됐었지? 오랜만에 싸워서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별로인 것 같고요. 깜깜이. 행주로 되나? 행주 안 되네. 악 타입이라고요? 아, 악으로 공격하는 거 지금 없을 텐데. 딴 거 없나? 잠깐. 윈디. 야, 공격할 만한 게 없다. 개굴 닌자로 공격을 해주죠. 레벨이 높은 걸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딱히 없네요. 가라, 개굴 닌자. 자, 뭘 속이는 거야. 박수치고 있어. 나 잘 바꿨다고 박수치는 건가? 자, 물수리검으로 공격을 하죠. 역시 공격할 게 없을 때는 그냥 이런 걸로 공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많이 안 들어가네. 그래도 많이 들어간다. 아,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급소 맞았네요. 한 대는 파워잼을 썼다고? 여러분들이 요새 유행하는 뭐 무슨 잼 그런 거 아니에요? 파워잼? 자, 물수리검 공격을 해보죠. 그렇지. 아, 깨물기부 이런 거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로도 잡을 수 있네요. 아, 근데 두 번밖에 공격을 못했어. 파워잼이래. 자꾸 파워잼이야. 자, 물수리검으로 공격을 하죠. 간다. 아니, 아, 체력 회복 다 했어. 쟤 그거 또 언제 공격해? 응? 야야야. 아, 이걸로 그냥 공격을 할까요? 바꾸면 한 턴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냥 이걸로 공격하죠. 어차피 뭐 한 턴 지나가는 사이에 그냥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레벨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레벨로. 상성이 지금 딱 좋은 게 없으니까. 아, 자꾸 파워잼 쓰는 거야, 파워잼. 세지도 않으면서. 간다. 잼. 오케이, 자, 일단 깜깜이 잡았는데요. 깜깜이 잡는 것도 힘들었네. 아, 유대변화 한다. 그러면은 바꾸지 말고 이 상태로 싸우죠. 그게 낫겠죠? 이 상태로 싸우죠. 그렇지, 경험치 많이 올라줬고. 악비르. 악비르도 지금 처음 보는 앤데요. 악비르 그냥 오케이 싸우죠. 이게 뭐야? 쟤 뭐야? 제 정체 뭐야? 도마뱀? 어, 물수리검 좋다. 자, 제트 파워로 한번 공격을 하죠. 갑니다. 네, 요괴워치는 제가 오늘은 못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파워 갑니다. 슈퍼 아쿠아 토네이도. 이거 세더라고요, 토네이도 공격.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잡았어. 또 저리 가.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는, 바꿔서 공격을 하죠. 페르시온? 잠깐, 페르시온이라고 하면은, 고양이 요괴 아니야? 잠깐만. 이거는, 모크나이퍼로 공격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바꿔서 하도록 하죠. 예, 요괴워치는 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못하니까 다음번에 요괴워치 할 때, 또 요괴워치 얘기 재밌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생긴 요괴워치. 아, 이거 그림자 깨매기 들어갈까요? 데미지 들어갈까? 어, 쟤도 제트 파워를 쓰잖아. 잠깐. 얘 왠지 죽을 것 같아. 왠지 죽을 것 같아. 제발! 너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 다 빨려 들어갔어, 그냥. 야! 이것 봐. 한 번에 죽었어. 자, 그러면은,
격투 타입이라고요? 그럼 저 깨트리다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이야 진짜 셌네요 쟤. 아 이거 참 격투 타입으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셌네요. 와 이것도 데미지 세다. 그렇지. 아 근데 이거 한 대 더 때리기 전에 왠지 제가 잡힐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공격하자. 버텨! 버텨 버텨! 아 이것 봐 이것 봐. 쓰러질 것 같았어. 아 이거 참 윈디 써야겠네. 전기 속성 공격 데미지 들어갈까요? 자, 자. 갑니다 윈디. 와일드 볼트 한번 써보죠. 어, 얘도 파워잼 써. 파워잼이야. 오케이. 아 전기 속성은 그렇게 데미지가 좋지가 않네요. 바꿔줘야겠다 그럼. 행주 나와라 행주. 딱히 없네 좋은 게. 아 개구리로 성공 치면 될 것 같다고요? 아 근데 선제 공격을 못할 것 같아서. 아, 레벨 좀 더 올리라고요? 올리고 싶죠. 들어가나? 에스퍼 공격 들어가나요? 우와 야 이거 얘는 센데요? 아, 개구리 진짜. 개구리 닌자면은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개구리 닌자 정도면 잡겠지. 아 친밀도가 높으면은 레벨1로 가끔가다 버틴다고요? 또 좋네. 그럼 친밀도 올려놔야겠네요. 그것도 몰랐네. 제비반한 오케이. 아 잡았어. 그렇지. 아 다른 애들 괜히 쓰러졌네. 아깝게 경험치를 못 봤잖아. 별거 없네 아저씨. 제트 크리스탈 내놔 아저씨. 졌다. 그 녀석들 저택에 들어갈 정도의 담력과 강함을 지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 포켓몬들 수고했다. 자 건강하게 해줄게. 네 제트 크리스탈 주세요 아저씨. 이기면은 주는 거 아니야? 어 가져가. 어 근데 목걸이 있던 거 안 뗐는데 지금 어떻게 준 거죠? 이 사람 두 개 있나 봐. 두 개. 그쵸? 아니면 이거 오류 아니야 에러? 오류? 네, 벌레 제트는 지난번에 챙겼습니다. 벌레 제트는 챙겨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타입 제트파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우와, 우와. 어, 예 아저씨. 아저씨 혼자 하세요. 축하해 해그. 올라올라 섬에서의 섬술래 클리오다. 야, 민망하니까 도망가는 것 좀 봐. 뭔가 있는 거지? 적당히? 그리고 글라디오 소년. 강해지고 싶다면 스컬단에 의지하지 마. 예 아저씨.